우리 엄마 많이 헬쓱해졌네. 네. 난 살 빠져서 좋은데. 진짜 좋아? 그럼. 정아랑 같이 있으니까 시간도 금방 가고.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어. 거짓말. 응? 왜 그래 너? 나 다 알아. 엄마 지금 요양병원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. 무슨 말이야? 여기 있으면서 다 조금씩 좋아지는 거 안 보여?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있다고. 만성위염 아니잖아. 어떻게 그렇게 웃어? 이렇게 독한 진통제 꽂고. 난 웃는 게 좋아. 힘들지 않아?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눈 못 뜨면 나도 못 보는 거잖아. 죽을 것 같은 고통 참아내면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는 거잖아. 이게 어떻게 가능해? 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할 것 같은데. 왜 안 힘들겠어? 나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. 왜 하필 하냐고 소리도 쳐보고 지칠 때까지 울어도 보고 살려달라고 기도도 해봤어.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. 난 받아들이기 싫어. 받아들여야 돼.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실려보낸 시간조차 아깝더라.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지만 내가 딱 한 가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더라. 뭔데 그게? 기억. 이렇게 너랑 마주 보면서 얘기도 하고 한 번 더 웃고 이 좋은 기억들 다 가져갈 거야.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. 엄마는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. 매일매일 최고의 날을 사는 거야. 내가 주인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제정신 아니었어. 미안해. 미안해. 주인 씨, 나 때문에 힘들었지? 맞아요. 엄청 힘들었어요. 아니, 힘들면 힘들다고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. 왜 혼자 끙끙 앓아요.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. 내가 좀 이상하게 나잖아. 두 번까지만 봐주는 거예요. 한 번만 더 속삭이면 삼진 아웃 쫓아낼 거예요. 나 쫓겨나면 안 되는데? 우리
멋진 데서 데이트할까? 그 정도로 대충 때우려고요? 내가 좋은 데 알 것 같기는 한데. 어디?